김건희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면 안 된다는 책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책이나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과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구는 것은 도둑질을 한 도둑이 사과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명품백 수수에 대해선 조속한 수사를 요구하십시오. 명품백 수수는 김건희 여사에겐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가 윤석열 대통령에겐 신고하지 않았으니 청탁금지법 9조가 적용됩니다. 부디 일련의 사태가 한동훈표 정치 공작이 아니길 바랍니다. 미디어 오늘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국힘당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논란식이나 벌여야 될 일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건희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리면 안 된다는 책이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는 책이나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사과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구는 것은 도둑질을 한 도둑이 사과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자는 것은 도둑질이 불법이지만 도둑을 잡아서는 안 되고 그 도둑이 누구인지 거론해서도 안 된다는 주장과 뭐가 다릅니까? 이 정도면 국힘당이 단체로 범죄 불감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부부가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직자이고 공직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부정한 금품을 받지도 말아야 했고 부득이하게 받았다면 즉시 돌려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공직자인 대통령이 즉시 신고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받지 말았어야 할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고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왜 명품백을 받았고 왜 돌려주지 않았으며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언제 처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렸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우자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 신고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했는지 또한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과 배우자의 사과는 당연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필요합니다. 국힘당이 해야 할 일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을 온 국민이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평범한 국민은 300만 원이 아니라 3만 원만 훔쳐도 처벌받습니다.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불법으로 바꿔서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한다면 어떤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